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어제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윤석열 검찰청장이 급부상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8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1위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2.2%, 그리고 2위는 윤석열 검찰청장이 10.8%의 지지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윤석열 청장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지율 10.1%를 얻어서 3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윤 청장을 대선 후보로 평가하기보다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맞서서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의 중도층이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황교안 대표 42.3%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윤석열 청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19.6%라고 하니까 이념적으로 봤을 때 중도 응답자 중에서 이낙연 전 총리 33.8%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윤석열 청장이 11.9%로 그 뒤를 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청장이 실제 정치를 할지는 미지수기는 한데요. 하지만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지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려면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그러려면 자신을 위한 프레임이 짜여진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 청장이 만약에 대선 출마를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당이 이번 4월 총선 때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대선 때 차차기 대선은 노려볼 순 있겠죠. 물론 자신에 대한 의혹은 검증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 검증 과정을 통과하면서 대선 출마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이 오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분이 출마를 한다면 바로 1위가 될 것이다 라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시면 너희들 다 죽음이다. 그만큼 진중권도 윤석열 청장의 캐릭터를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진중권이 윤석열 청장의 캐릭터를 공정과 정의로운 캐릭터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조직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캐릭터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일보 여론조사 기사의 댓글만 봐도요. 댓글이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누리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해봐. 괜찮아, 말해봐. 윤 춘장 정치하더니 성공했네. 축하해. 후보 돼 봐라. 네 마누라부터 제대로 털릴 거다. 그런데 넌 아킬레스건 있잖아. 네 마누라. 마누라 장모든 조사 들어가면 한 방에 아웃되는 게 정치인이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욕을 먹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상대방의 얘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하니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요, 이리저리 인터넷을 찾아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 식의 댓글을 남기며 윤석열 청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돌아가는 수사 상황을 보면은 나경원은 10번이나 고발을 했어도 고발인 조사만 해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국민들 눈에는 그게 제대로 된 공정과 정의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경원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검찰이 왜 자기를 수사를 안 하는 것 같냐면 검찰에서 고발장을 받아보니까 수사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수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아니 수사할 거리가 되는지 아닌지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나 아들과 비교를 해봐도 나경원 의혹은 수사할 거리가 더 큰 거 아닌가? 아니 어느 국민이 서울대 실험실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누가 빌려줍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 교수나 박사급 연구원들이 그냥 도와줍니까? 그것도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도 모르는 고딩한테 실험실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만 봐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아주 핵사이다를 알려주셨는데요.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권력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이 맡겨준 검찰이라는 권력을 자기 입맛에 따라 휘두르는 검찰청장이라면 아무리 대권 후보 2위를 달린다고 해도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 정보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 멋대로 언론 플레이를 해대며 자기들 멋대로 선택적인 수사를 해대는 검찰이나 그걸 또 옹호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우리나라 경제를 맡기면 과연 잘해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니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요. 홍콩을 1년이 넘도록 함부로 진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터넷 문제도 있지만 홍콩에 세계적인 자본과 기업들이 들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어서 본인 마음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곳 아닌가? 만약에 그랬다가는 홍콩 경제가 폭망하게 될 테니 그 충격을 과연 시진핑이 감당해 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 내부에서 일어났던 광둥성 시위는 바로바로 진압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며칠도 안 돼서 단 이틀 만에 진압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 이런 경제적인 환경의 특징을 모르면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이 뭔지를 모르면 감추기에만 급급할 테고 현실로 드러나는 환경과 다르게 자기들 멋대로 국정 운영을 할 테니 그러다 보면 경제는 폭망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IT 기업이 출연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우르르 쏟아지고 있을 때 4대강 사업에 20조, 30조 퍼부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10년이 되도록 3만 불도 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만 불이 넘은 후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를 거치며 3만 불이 넘지를 못했죠. 아니 최근 6번의 정부를 비교해보면은 소득 증가 1위는 노무현 정부 때 $1,300가 증가를 했었고 문재인 정부는 $5,242, 김대중 정부는 $4,746, 박근혜 정부는 $2,837, 이명박 정부 땐 $1,973 이렇게 국민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여기서 또 이념 성향으로 구별을 해보면 경제는 잘 모른다는 좌파 정부라고 부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1인당 국민소득이 $2,285가 증가를 했는데 경제를 아주 잘한다는 우파 정부라고 제발 좀 불러달라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땐 고작 $4,5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 때 국민소득이 4.5배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인터넷 산업에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신남방 정책이나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본 수출 규제라는 압박 상황에서도 미국을 이어서 두 번째로 성장률 2%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인터넷 정보화 시대가 뭔지도 모르는 정당이나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또는 지도자로 나서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